우리 손주가 요새 밥을 잘 안 먹는다며. 집에서 보약 끓여줄게. 어머니, 한의원 안 가시고요? 약재가 다 그게 그거 아니니? 잠깐! 한약재에 관한 오해와 진실.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약재는 의약품용 한약재가 아닙니다. 단지 먹어도 좋은 식품을 의미할 뿐입니다. 나 요즘 자꾸 피곤한데 보약 좀 지어줘. 어머, 여기 한약재 있네? 잠깐! 한약재에 관한 오해와 진실. 한약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한약재로 전문 한의사가 처방한 약을 의미합니다. 식품과 의약품류 한약재의 차이, 여러분의 몸이 증명합니다. 대한한의사협회.